최고의 타이어 코팅제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시작된 타이어 코팅제 리그 수성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세차할 때마다 마지막 정점을 찍는 활용 점정, 바로 타이어 코팅입니다. 세차하고 왁스는 발라도 크게 티가 안 나지만 타이어 코팅은 세정 없이 코팅만 해도 세차한 것 같이 진한 블랙의 타이어가 멋스러워 보이는 방법입니다. 타이어 코팅이 타이어 성능 유지와 보호보다는 노력 대비 결과물이 제일 만족스러운 세차 프로세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성과 유성 타입의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크게 차이점을 보자면 매트하고 작업성이 쉬운 수성 코팅제와 글로시하고 오랜 지속성이 특징인 유성 코팅제로 나뉩니다. 정말 다양한 타이어 코팅제를 모두 구매해서 사용해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좋다고들 하는 입소문으로 제품을 추천받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타이어 코팅제 리그, 이번 편은 수성 타입의 타이어 코팅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5개, 구독자분과 인스타 팔로워, 세차 모임 지인분들에게 소분받은 18개 제품을 합쳐 총 23개 제품을 240일간 직접 코팅하고 주행하면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품 지원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타이어의 종류, 주행 환경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위 조건을 바탕으로 직접 코팅하고 주행하며 저희 관점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코팅하고 광택감과 매트함의 변화를 지켜보고 실주행하고 난 뒤에 상태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정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될 A존은 높은 가격 베스트 4 제품입니다. 가장 비싼 수성 타이어 코팅제는 소프트 994의 디글로스 기라엣지 제품입니다. 제품 가격은 18,000원이지만 용량이 가장 작은 70mm입니다. 10mm당 2,571원이고요. 소프트 994의 특징인 어플리케이터와 본품이 함께 부착이 되어 어플 없이도 코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뚜껑을 오픈하면 탄탄한 스펀지가 부착이 되어 있으며 눌러서 짜내면 어플리케이터에 묻어 코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일하게 본품과 어플리케이터가 함께 설계된 스펀지 일체형 제품이며 상세 페이지에서는 웬룩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터 없이 도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발림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번들거리는 광택감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었고요. 양 조절과 위치 조절이 쉽지 않아 타이어와 힐 사이 좁은 구석까지 도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높은 가격의 수성 타이어 코팅제는 일본 아크바리아의 타이어 왁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 제품 두 개가 높은 가격 1등과 2등을 차지했고요. 450ml의 용량에 72,000원을 판매하는 제품이라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들이 예약까지 해서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10ml당 1,600원으로 계산이 되며 긴 지속력과 변색 방지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수성 타이어 코팅제 중에 가장 매트한 제품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세정해서 까만 타이어에 코팅을 안 한 듯 마냥 매트하게 코팅이 되었고요. 바른 직후에는 절제된 광과 적당히 매트하고 절제된 글로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바이브 사틴 타이어 코팅제입니다. 250ml에 24,600원에 판매가 되며 10ml당 984원입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점도가 높아 흘러내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브는 코팅을 해도 아주 매트하게 코팅이 되었습니다. 소분받은 코니컬 튜브에서도 흘러내리지 않아 털어서 써야 할 만큼 점도가 높았고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사틴스러운 광이었고 빗살 무늬에는 과한 도포시 코팅제가 끼어서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점성이 있는 코팅제들은 브러쉬로 이용해서 결대로 코팅을 해야 깔끔하게 코팅이 될 것 같습니다. A조의 마지막 제품은 피나클의 블랙 오닉스 타이어 젤 코팅제입니다. 473ml에 약 41,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며 10ml당 984원입니다. 핑크색 컬러로 화학적인 향을 인공향으로 덮으려고 하는 향이라서 개인적으로 살짝 불호였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코팅 시 얇게 바르기보다는 듬뿍 덮보해서 코팅하며 진행했습니다. 타이어에 빗살 무늬에 끼는 작업성으로 이 제품도 역시 브러쉬가 어울리는 코팅제였습니다. 기라이치는 과하게 도포하며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타월과 어플리케이터로 얼룩이나 빗살 무늬에 낀 케미컬을 빼내주었습니다. 아크바리아 제품이 가장 얼룩 없이 편한 작업성으로 코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차 다음날 타이어를 확인해봤습니다. 유성 코팅제 같은 광도를 보이는 기라이치, 작업성 면에서 가장 좋았던 아크바리아, 새 타이어 같은 느낌의 리바이브 사틴, 어플리케이터 얼룩이 보였지만 가장 매트하고 정갈한 결과물의 피나클의 블랙 오닉스 타이어 젤이었습니다. 그리고 36일 후 다시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세정 후에 타이어 상태를 보면 피나클 쪽이 가장 시공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아 가장 비싼 가격의 A조의 승자는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제품으로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뒤 좌우 타이어의 주행 환경이 다른 점은 무시했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면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B조 첫 번째 제품은 카가이의 타이어 샤인입니다. 직접 해외 직구로 구매했던 제품이고 다른 드레싱제와 다르게 타이어 어플리케이터와 함께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매트한 수성 코팅제 중에 좋다고 추천을 받아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가격은 510ml에 약 42,000원이고 10ml당 824원입니다. 우유같이 흘러내리는 제형이고 은은하게 광이 나는 매트한 수성 드레싱제와 비슷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빗살 무늬 부위에 과하게 코팅한 곳은 틈새에 끼어서 타월로 닦아주거나 브러쉬가 더 어울리는 작업성이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조 1위 제품의 같은 피나클의 블랙 오닉스 타이어 드레싱 제품입니다. 473ml에 약 35,000원으로 10ml당 740원입니다. 컬러가 노란색이며 피나클에서 분홍색과 노란색 두 가지 타입으로 젤과 드레싱 제품으로 나누어 판매 중입니다. 어플리케이터에 스며드는 제형을 보이고요. 시공 장면을 촬영하지 못해 결과물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하게 글로시한 스타일로 코팅이 되며 도포 즉시엔 기라엣지와 같이 유선 같은 느낌의 결과물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라보 코스메티카의 하이드라입니다. 500ml에 3만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660원입니다. 희석 가능한 수성 드레싱제로 실내, 실외, 트림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원액으로 사용해서 코팅했습니다. 원액은 상당히 걸쭉한 제형을 보였고요. 촬영본에서는 하얀색인데 조명에 따라 푸르기까지 보이면서 제형이 걸쭉하다 보니 찍어 바르는 곳엔 케미컬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희석하는 것도 작업성을 쉽게 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이번에도 빗살 무늬에 낀 걸 타월로 닦아냈습니다. 은은한 광택감으로 수성 드레싱제 같은 스타일의 제품이었습니다. 비조 마지막 제품은 기온커츠 Q2 익스프레스 제품입니다. 400ml에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10ml당 625원입니다. 케미컬 컬러는 회색이며 건식, 습식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의 제형이라 흘러내리지만 컨트롤하기엔 괜찮았습니다. 광택감은 글로시와 매트 중간 정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날 자연광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라보 코스메티카의 하이드라 제품은 깔끔한 새 타이어 같은 느낌이었고요. 기온 Q2 익스프레스 제품은 글로시함이 살짝 얼룩덜룩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카가이 타이어 샤인은 매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안 바른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피나클 블랙 오닉스 타이어 드레싱은 강도가 많이 날아가고 매트함만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57일 후에 세차하러 가서 타이어를 세정해봤습니다. 취향에 따라 강도와 작업성에 따라 나뉘지만 눈에 띄게 갈변이 덜 나오는 카가이 타이어 샤인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성 코팅제가 약 57일이 지나고 갈변이 덜 나오게 해주는 제품은 많지 않은 느낌이 들어 이번 비조에선 카가이 타이어 샤인 제품이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조 경기 첫 번째 제품은 국내 브랜드인 바운드 서울 모티브엑스 타이어 드레싱 제품입니다. 500ml에 2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560원입니다. 빠른 건조가 특징이라고 하며 본 제품은 트리거 형태로 분사되는 묽은 제형이라 소분한 코닉컬 튜브와 어플리케이터로 사용 시엔 흐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업 직후엔 반짝이는 것 같지만 빗살 무늬에 낀 케미컬을 타월로 빼고 나니 매트함 쪽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프로제 퓨전 타이어 광택제입니다. 473ml에 24,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10ml당 526원입니다. 코코넛 향이 특징입니다. 약간의 점성이 있는 제형을 보이고 이런 제품들이 수성 타입에서는 묽은 제형보다는 코팅 작업성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약간의 강도가 느껴지는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아담스 그래핀 타이어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486ml에 23,000원입니다. 10ml당 486원이고요. 한때 유행했던 그래핀 붐 시절에 직구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며 회색의 케미컬에 수박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묽은 제형으로 잘 펴바르지 못하면 얼룩덜룩한 모습이 빗살 무늬에 낄 수 있고요. 프로제 제품과 비슷하게 은은한 강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조 마지막 제품은 보닉스의 리복스입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며 500ml에 1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0ml당 380원이며 만원대 제품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매트하게 코팅이 되면서 색감만 진해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2주 뒤에 고압수로만 세정하여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4가지 모두 타이어에 비딩 모양이 생기긴 했지만 프로제 제품이 발수 형태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28일 후 세차장에 가서 타이어를 확인해봤습니다. 보닉스 리복스와 아담스 그래핀 코팅제는 갈변이 보이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은 바운드 서울 제품이 약간의 갈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제 제품이 갈변 현상이 가장 적어서 이번 시조에선 프로제 퓨전 타이어 제품이 다음 토너먼트 리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조 예선 제품입니다. 마프라 노이르 타이어 광택제로 500ml에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280원입니다. 투명한 색상이며 매트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같은 제형으로 색감이 진해지고 글로시하게 코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토 그루밍의 타이어 샤인입니다. 500ml에 13,200원이며 10ml당 264원입니다. 회색을 띠며 매트하고 빠른 건조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점성이 있으며 타이어에 빗살 무늬가 있다면 적당량 사용하거나 브러쉬로 사용해야 틈새에 잘 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포 직후에 매트하면서도 웨트한 느낌의 광으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프로 폴 드레싱 젤입니다. 500ml에 14,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290원입니다. 실내, 실외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희석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옆 타이어에 코팅한 마프라 노이르보다는 매트한 느낌의 광으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디조 마지막 제품은 타임파티클사의 샤인 제품입니다. 500ml에 17,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340원입니다. 묽은 제형이라 본통에 있는 스프레이 형태를 사용해야 케미컬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분한 느낌의 광으로 색감이 짙어지게 코팅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타이어를 확인해봤습니다. 오토 그루밍 타이어는 차분한 광을 보이고요. 파인 파티클 샤인은 아주 담백하고 매트한 느낌입니다. 마프라 노이로는 유성 같은 느낌으로 광택감이 들지만 먼지를 포집하는 코팅제인 것 같습니다. 카프로폴은 살짝 글로시한 느낌으로 변하면서 약간의 먼지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토 그루밍 제품과 파인 파티클 제품은 매트함만 남아있었고 약간의 갈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프라 노이로는 매트하다 못해 갈변도 보이는 느낌이고 카프로폴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2주 정도 비를 맞으면서 운행하면서 금세 사라지는 게 수성 타이어 코팅제의 특징입니다. 29일째 되는 날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세정을 했는데 차이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갈변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고려되는 상황이라 제가 유성 타입의 코팅제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서 취향이 크게 반영이 된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지가 조금 붙어있지만 매트함보다는 살짝 강도가 느껴지는 카프로 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2조 제품입니다. 터틀웍스의 타이어 샤인이고요. 650ml에 14,000원으로 10ml당 215원으로 리그 전체 제품 중에 두 번째로 저렴한 제품입니다. 흰색의 케미컬에 실리콘 폴리머가 첨가되어 있다고 하고요. 스프레이 타입들은 트리거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점성이 묽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팅 직후엔 살짝 광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 매트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성 드레싱 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TACC의 에센스입니다. 500ml에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200원입니다. 흰색의 컬러이며 포도향이 나면서 은은한 광택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점성이 묽은 편이라 터틀웍스와 유사한 느낌으로 코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인더 얼티메이트 타이어 코팅제입니다. 500ml에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240원으로 세 번째로 저렴한 제품입니다. 연 하늘색이면서 쉬운 작업성이라고 합니다. 점도가 있는 편이며 뾰족해보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이전 코팅제보다는 확실한 글로시함이 돋보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2조 마지막 제품으로 리스토 플러스 파시 블랙 제품입니다. 500ml에 13,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260원입니다. 살짝 묽은 제형으로 갈변 저하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바인더 제품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만 매트함 중에서는 글로시함도 느껴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음날 타이어를 확인해봤습니다. 터틀웍스는 글로시하긴 했지만 얼룩도 남아있었고요. TAC 에센스는 터틀웍스와 비슷한 광이지만 균일하게 펴바르지 못했는지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드레싱제에 바를 때가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균일한 매트함으로 보이는 파시블랙 제품이고요. 바인더 제품은 글자 주변으로 케미컬이 남아있다 운행하면서 원심력으로 퍼지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음각으로 패인 글자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코팅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글로시함이 살짝 가라앉은 느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차 때 기존에 사용한 갈변 제거제로 마프라 힐앤타이어가 아닌 카프로 리타이어를 사용했더니 갈변 현상이 줄어들어 객관적인 비료는 어렵지만 그나마 얼룩이 덜하고 수성 드레싱제로 제일 안정적인 느낌의 파시 블랙 제품을 다음 토너먼트에 넣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F조는 총 3개의 제품을 사용했고 마지막 타이어에는 코팅 없이 함께 비교할 예정입니다. 원래 제품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받질 못해 두 가지 제품만 진행했고 하나는 촬영 당시 새로 손에 들어온 코어케미 PSS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수성인 줄로 알았는데 유성이라서 추후 유성편에서 다시 참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글로스브로의 딥블랙입니다. 500ml에 12,000원으로 판매가 되며 10ml당 240원입니다. 흰색 컬러의 다운 양이 특징이며 실내, 실외 사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차 입문할 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소량 남아있던 제품이라 그런지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 물과 케미컬이 층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작업성은 식은 편이며 코팅 직후엔 은은한 광택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사용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갈변 현상이 안 바를 때보다 더 잘 생긴 느낌이 들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제품이었는데 이번 결과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일정상 마지막으로 제품 지원을 받게 된 루나틱 폴리시의 체리핏 타이어 젤입니다. 500ml에 24,000원에 판매가 되며 10ml당 480원입니다. 코니컬 튜브에 소분 받은 걸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고 어플 위에서도 모양이 흐르지 않는 된 제형의 에멀전 타입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색감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코팅 직후의 모습입니다. 핑크색이 특징이며 습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습식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유성 코팅제보다 수성 코팅제는 우천 주행 시 코팅제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습식보다는 건식이 조금 오래 유지되고 성능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성인 줄 알고 사용한 유성 코팅제 코어케미 PSS입니다. 가격은 1리터에 56,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10ml당 560원입니다. 투명한 컬러이면서 향기가 불호 쪽으로 톡 쏘는 느낌이라 유리막 코팅제 같은 성향이 보입니다. 기름 같은 느낌으로 아주 얇게 발리면서 작업성이 좋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타이어를 확인해봤습니다. 코팅 안한 타이어와 비교해보면 PSS 제품은 코팅 안한 타이어와 거의 비슷하지만 뿌연 느낌이 아주 살짝 정돈된 스타일의 제품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지 않는 나노 아이코닉의 힐타이 같은 스타일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딥블랙 같은 경우에 글자 주변에 케미컬 뭉침이 있었는지 그 주변으로 케미컬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트하면서도 코팅제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체리핏 타이어 젤은 색감이 더욱 짙고 매트함에 살짝 글로시함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습니다. 43일 뒤에 세차를 하러 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F조는 코팅 안한 타이어에도 수성과 유성 코팅제로 코팅한 타이어 모두 전체적으로 갈변 현상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시공부터 한 달 이상 이후에 타이어 공 상태를 보면 PSS 제품은 뿌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유리막 코팅제 같은 향과 제형을 보이는 타입이 타이어 겉면에 코팅제가 남아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자주 코팅하지 않는 조건에선 개인적으로 불호로 느껴졌습니다. 딥블랙과 체리핏 둘 중에선 광도의 고급진 면으로 이번엔 루나틱 체리핏 타이어 코팅제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 조의 예선전이 끝나고 다음 6강에 진출할 제품은 A조의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카가이 타이어 샤인, 프로제 타이어 광택제입니다. B조에선 카프로 펄, 리스토 플러스 파시블레, 루나틱 폴리시 체리핏 타이어 젤입니다. A조는 외국 제품, B조는 국산 제품으로 나뉘게 되었고요. 6강에서는 타이어 하나는 코팅 없이 비교를 하고 3개 제품을 코팅한 후 코팅제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마지막 4개 제품으로 결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A조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퓨전 타이어를 조수석 앞쪽 타이어에 코팅했고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제품은 조수석 뒤쪽 타이어에 코팅했지만 녹화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카가의 타이어 샤인 제품은 운전석 뒤쪽 타이어에 코팅을 했습니다. 스프레이 제품들은 오래 보관할 시 내압으로 스프레이에서 뿜어져 올라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거꾸로 분사해서 스트로우 속에 케미컬을 빼내주는 게 좋습니다. 노즐을 잠궈도 올라오는 제품들이 간혹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팅한 다음 날입니다. 카가이 타이어 샤인은 정말 매트함이 균일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블랙 오닉스 제품은 글자 주변으로 케미컬이 번지는 현상이 보였고 얼룩도 남아있으면서 옆에서 보면 살짝 웻한 느낌의 매트함이 느껴졌습니다. 프로제 퓨전 제품도 아직 덜 마른 부분도 보이면서 얼룩이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땐 강도가 있는 스타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팅 안 한 타이어는 약간 뿌연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팅 5일차,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속에서 주행한 후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코팅 안 한 곳은 점점 갈변이 올라오는 것 같고 카가의 타이어 샤인은 빗길 주행 중에 휠림 형상 방향으로 코팅제 자국이 씻겨 지워진 것 같습니다. 블랙 오닉스는 균일하게 코팅제가 비에 씻겨 내려간 것 같이 매트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제 퓨전 제품도 빗물 자국이 보이지만 카가이보다는 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이어 음각 글자 얼룩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팅 8일차, 세차장에 와서 물만 뿌리고 에어드라잉을 해봤습니다. 프로제 퓨전 제품이 뿌연 현상이 제일 덜하고 매트함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코팅 안한 타이어와 카가의 타이어 샤인이 비슷하게 뿌연 현상이 보였지만 이건 코어킴 PSS 유성 코팅제 표면 경화로 인한 백화 현상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에 탈락될 제품은 카가이 타이어 샤인으로 결정했고 블랙 오닉스 젤과 프로제 퓨전 제품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국산 제품들이 출전하는 6강 비조입니다. 리스토 플러스 파시 블랙 제품을 코팅하니 코팅 직후에도 매트함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루나틱 체리핏 타이어 젤입니다. 살짝 글로시한 매트함으로 코팅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카프로 펄 제품입니다. 카메라 각도와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 보이긴 하지만 대충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광도를 보이는 에멀전 타입의 수성 타이어 드레싱 제들입니다.
바른 직후보다는 다음날이 더 코팅제의 성향을 엿볼 수 있고 수성 타입의 지속성은 비가 오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일 뒤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압수로만 세정하고 코팅 안한 타이어입니다. 역시 진흙탕을 윤행하여 오염된 타이어 부분은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오염물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카프로 펄로 코팅한 타이어는 코팅 안한 타이어보다는 광택감이 조금 남아있고 빗길 중에도 평균적인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리핏 제품인데 은각 글자 부분이 코팅이 날아갔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매트한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파쉬 블랙으로 코팅한 곳인데 코팅하는 타이어와 유사하게 뿌연 느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팅제가 약간의 광택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빗길 주행에 균일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곳이 보였습니다. 29일째 되는 날 전라남도 광주 송정 게러지에서 타이어를 세정했습니다. 코팅 안한 쪽이 조금 더 갈변이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코팅한 타이어는 거의 비슷한 컬러의 갈변이 나왔습니다. 주관적인 심사 결과로 광택감이 덜했던 카프로 펄 제품을 탈락 제품으로 선정했고 마지막 결승 진출 제품으로 파시 블랙과 루나틱 체리핏 타이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성 타이어 코팅제의 리그 결승전입니다. 의도치 않게 수입 제품과 국산 제품 각각 두 개가 선정이 되었고 운전석 타이어엔 파시 블랙, 운전석 뒷타이어엔 프로젯 퓨전 타이어, 조수석 뒷타이어엔 피나크 블랙 오닉스 젤,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타이어엔 루나틱 체리핏 타이어 젤을 시공했습니다. 체리핏만 매트하게 코팅이 되고 나머지 제품은 살짝 글로시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부산으로 오는 약 4시간의 고속도로 주행 중에 엄청난 폭우를 만났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유막 제거한 앞유리로 와이퍼로만 연명하며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수성 타이어 코팅 후 4시간 동안 폭우 속 고속 주행에는 수성 타이어 코팅제는 거의 다 날아갈 만한 상황에 내구성 테스트를 제대로 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5일 뒤에 세차장을 찾아 타이어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프로젯 퓨전 타이어로 코팅한 타이어입니다. 휠과 가까운 부분에 매트하면서도 갈변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색감이 진한 편입니다. 리스터 플러스 파시 블랙 코팅제도 제법 코팅제가 남아있지만 건조한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루나틱 폴리쉬의 체리핏 타이어는 오염물이 묻기도 하고 희끗희끗한 느낌의 코팅제의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타이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을 보였습니다. 분명 전륜 타이어와 후륜 타이어의 상대적인 빗길 주행 중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타이어 비교 테스트 조건에선 배제를 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느낄 수 있는 점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타이어가 수성 타이어 코팅제 중에서 가장 나았던 제품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2위는 프로젯 퓨전 타이어, 3위는 리스토 플러스 파시 블랙, 4위는 루나틱 폴리시의 체리핏 타이어 젤로 선정했습니다. 유성 타입을 선호하는 제 취향이 제품 선정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였고요. 다른 수성 코팅제들에 비해 내구성도 광택감도 높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 최고의 수성 타이어 코팅제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수성 타입의 제품은 유성보다는 편한 특징을 보입니다. 코팅 후에 조금이나마 길게 색감이 짙어졌으면 좋겠고 타이어 세정 없이 코팅제를 더 발라도 좋으니 갈변 현상을 늦춰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체크해보면서 이번 수성 타이어 코팅제 리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성 코팅제들을 사용하면서 특징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밸런서들이 잘 잡힌 코팅제를 선정한다면 베스트 3 제품에 피나클 블랙 오닉스 젤 프로젯 퓨전 타이어 제품을 추천하고요. 비싼 가격으로 플렉스하고 싶다면 소프트 99의 디라엣지, 아크바리아 타이어, 리바이버 사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매트한 제품을 추천하면 아크바리아, 리바이버 사틴, 카가이 타이어 샤인, 파시 블랙 제품을 추천하고요. 수성임에도 유성 같은 광택감이 있는 제품은 디라엣지, 마프라 노이르. 가성비 제품으로 사용할 분들은 TAC 에센스와 터틀왁스 타이어 샤인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딱 수성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색감을 진하게 해주고 적당히 매트한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타이어 코팅제 리그 수성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객관적인 데이터나 똑같은 테스트 조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 특징이나 성향들을 조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용 중인 코팅제가 소진도 되지 않고 다른 코팅제들은 어떨지 궁금해서 무조건 구매할 순 없으니 이 영상으로나마 대리 만족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유성편은 내년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